예, 신은식 의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안보 공백 문제를 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우연히도 지금 거론되는 3개 부서에 그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를 근무했습니다. 국방부 지금 옮기는데 합참 건물에 들어가겠다는 국방부 핵심 부서가 국방부 정책실인데 그게 소장하고 준장 때 근무를 한 5년 근무했고요. 국장 했고요. 차장 했고요. 그럼 합참 작전본부는 뭐 장관님도 작전본부장 출신이지만 저는 중령 대령 그다음에 삼성 장군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 사령관을 또 그 직전에 했고요. 그래서 우연히 남태령 있는 부대하고 3개 부서에 다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새로 이제 짓는데 3 내지 5년 걸리는데 2개월 만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3 내지 5년은 새로운 지역에 건물 새로 올리고 모든 걸 구비 신축하는데 3 내지 5년 걸렸죠? 계획하고. 아까 김명유 의원님도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개월 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 그게 무리가 된다면 장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당장 지금 옮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슨 유사시 상황이 생기면 국방부 아까 말하는 정책실부터 장관님부터 차관님부터 주요 지휘자들은 국방부 지하로 갑니까? 합참 지하 빵파로 갑니까? 국방부 지하로 갑니다. 합참 지하 빵파로 가잖아요.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언제부터 국방부 바꿨어요? 지하를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아, 그래 어쨌든 그러면 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 때 합참 빵파에서 해요? 국방부 해서 해요? 국방부 빵파하고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관님 예, 예. 어디 합참이 군사 상황이 생기면 국방부 빵카 있습니다. 국방부 빵카에서 합참부장한테 보고 받아요? 예예. 예. 좋습니다. 그럼 붙어 있으니까 양쪽 다 시스템 똑같죠, 그죠? 네. 예.